예, 이번에 보여드릴 건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바닐라향 커피입니다. 예, 이건 이제 커피고, 이건 이제 모카 제품인데요. 두 개는 제일 많이 보이거든요. 편의점 가나 대형마트 가시면 쉽게 보실 수 있는데, 아유, 바닐라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. 예, 볼까요? 예, 이렇게 좀 약간 포장이 독특, 좀 색깔이 좀 약간 노랗게 되어 있죠. 예, 프라푸치노. 바닐라 향이고요. 합성 착향유, 바닐라 향 향유를 냈다고 그러고, 커피는 0.38% 이상. 다른 제품들은 0.5% 넘는데 조금 약하죠? 칼로리는 170 칼로리도 조금 약고요. 볼 거는 따로 없고요. 맛이 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알아두시면 좋은 게, 바닐라라는 게 이제 바나나가 아니고요. 희한하게 생긴 열매가 있습니다. 열대에서 나는 건데 상당히 비싸가지고요.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부드러운 맛을 내긴 하는데 상당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, 여기 보시듯이 바닐라 향이라고 하잖아요. 바닐라가 들어간 게 아니고 바닐라 뭐 합성한 거를 주로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 드시다 보면 바닐라 맛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. 예, 그겁니다. 이렇게 안 뜯어져. 네, 가격은 한 2,500원 정도? 싸게 파는 뭐 대형마트나 뭐 그런 데 가서 2,500원 정도 하고요. 편의점 같은 데 가시면 3,000원 정도 하실 겁니다. 한번 흔들까요? 이거 뭐 가라앉는 게 없어가지고 가끔 보면 밑에 가라앉는 게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시면 되고요. 차갑게 드셔도 되고 뜨겁게 드셔도 됩니다. 그리고 프라푸치노는 프라페하고 카푸치노의 합성어인데 스타벅스에서 상표 등록을 한 제품이라고 그러네요. 네. 색깔을 보시면, 네, 일반 커피보다 조금 더 약간 뿌옇죠? 제대로. 저도 약간 그렇습니다. 약간. 맛을 한번 볼까요? 아, 맛도 스타벅스 커피잔에다가. 네. 이 커피하고 모카 제품도 상당히 달짝지근한데, 이거는 더 달짝지근하기보다는 부드럽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예, 바닐라 맛 향도 살짝 느껴지는데, 맛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그 바나나 맛 우유에다가 커피를 약간 섞은 듯한 느낌? 예, 그런 느낌인데, 예, 하여튼 뭐 다 마음에 들고요. 그래도 가장 마음에, 바닐라 향은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고요. 개인적으로는 이 커피하고 모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고, 바닐라 향은 이렇게 뭐도 괜찮긴 괜찮은데, 커피하고 모카가 개인적으로도 취향인데 맞는 것 같네요. 네. 하여튼 뭐 부드러운 바나나 우유, 바나나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